이번에는 옵티머스 사건 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주식 거래가 중단된 옵티머스 관련 회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감원 간부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게 아닌지 검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인물은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 A씨입니다. A씨는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로부터 2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앞서 검찰은 김재현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A씨를 통해 금감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옵티머스 관련 회사의 주식거래 중지 문제를 해결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식거래를 재개해서 주가를 띄운 뒤 회사를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 했다는 겁니다. 해당 회사는 옵티머스가 무자본 M&A 수법으로 인수 합병한 걸로 알려진 해덕 파워웨이입니다. 선박 부품업체인 이 회사는 보유 자산이 1,000억 원을 웃돌고 주력 제품인 선박용 방향키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었지만 2018년 11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주식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옵티머스 사내 이사인 윤모 변호사는 올해 2월 김재현 대표가 로비스트 신모 씨를 통해서 해덕 파워웨이의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윤 변호사는 김 대표가 말하기를 신 씨가 거래소 내부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일을 받고 대형 로펌에 10억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금품 로비가 있었다면 해덕 파워웨이의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 금감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